태극 배정 고대의 구두를 놓은 사진이고, 또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면을 아주 막지 않는 그런 사진인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첫째는 이 아궁이를 중앙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편중되게 만들어서 이 아궁의 하열 위에는 이렇게 축의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냉기습기가 아궁 속으로 진입을 못하도록 이 피트 모양, 그러니까 관통로 기법을 해가지고 아궁의 고열이 식지 않게 하고 해서 윗목으로 가게 해가지고 그 윗목에서 허튼 고리로 해가지고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화열이 오는 것입니다.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 화열이 이제 연도를 통해가지고 계자리를 벽체 전체를 이렇게 계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온기와 연기가 이 계자리를 통해가지고 이 굴뚝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이 방이 큰 방일 경우에는 아궁이 하나로서 그냥 넓히가지고 굴뚝을 빼려면은 안 뜨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부분을 뜨시게 하고 또 허튼 고리를 해가지고 뜨시게 해가지고 결국은 온기라도 벽체 밑에를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방 전체가 따숩게 하는 그런 고려 회로가 태극 회전 구들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